자, 이것도 이번에 반등 나오기 전에 지금 반등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미리 어느 정도 선발대를 보내놨어야 지금 수익을 보고 싶었다면. 근데 우리 지금 수익 말고 다음 불장을 기다리잖아. 그죠? 근데 매집을 언제 하는 게 이상적일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랗게 깊게 박힌 그래프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볼베어 지금 이 구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볼베어 구간에서 이 구간 나왔을 때 언제였을까? 비트 15K 중반, 16K 깨지고 했을 때, 그때 그냥 방송에서 유튜브에 코북이 띄우고 매집 검색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럼 물리면서 들어가자. 선발대 지금 보내실 분들. 지금 보내실 분들은 물리면서 들어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라는 거예요. 업비트 기준 언제다? 비트 언제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딜까? 지금은 다시 또 그린라이트가 들어왔네요. 그린라이트가. 자, 비트가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대는 언제다? 우리가 여기도 아니랬어요. 왜? 이때는 17.6 이상이 있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 이건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구간 언제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수적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해서 물리더라도 이왕 효율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렸을 때 언제다? 여기다. 여기. 이 구간 나오면 방송에서 당연히 알려드릴 겁니다. 주요 영상들은 구독자분들께서 보이는 영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아이고 바닥 찾다가 바닥 놓쳤네 하지 마시고 우리 15K, 16K 선발대 들어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까 설문조사했을 때. 그죠? 그리고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너무 많다. 번지점프대 만들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태우고 저기 아래 멘틀 4회까지 꼽아내리는 파멸적인 하락 나온다?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조바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희에 젖을 필요도 없다. 전 세계 은행이 코부기님 관점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CBDC 준비에 바쁘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꾸준히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스패너분들과 가족분들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해하셨다? 성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일전에 우리 많이 참고를 했던 그 부분. 근데 어큐뮬레이션 축적 구간에서 이런 그린라이트 도시가 되는 30일 봉상 우리가 이것을 함께 다 같이 보실 텐데, 자, 그린라이트 이런 구간이 뭐다? 비트 가격 여기 있을 때 매집에 적기라는 거예요. 매집에 적기. 자, 지금은 어디 있다? 지금은 이번에 지금 반등 나오면서 이게 언제부터 발생됐다? 신저점 갱신해주고, 신저점 갱신해주고 이번에 지금 비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 구간대도 괜찮으나 우리가 매집 선언 스타트 했을 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16, 15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근데 어큐뮬레이션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반 차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파란 구간이 나올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가 매집을 해야 어떻게? 이런 대세적인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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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21년 상반기 이런 시장, 이런 걸 노릴 수가 있다. 이런 걸 대세의 흐름으로 크게 봐야 크게 먹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올한해 뷰, 바뀔 예정 1도 없다. 올한해 무조건 그냥 쓸어 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비트코인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다? 7, 800만 개가 안 돼요. 우리 가족분들 그냥 다 쓸어 담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뭐다? 코리안 자유로운 거래, 코리안. 코리안만 될까? 월드 화일. 세계적인 고래, 자유로운 고래 집단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분들, 코북이 채널의 가족분들이. 비트 요번에 또 반등 끝나고 또 주저앉을 때 남들이 아, 역시나 개미 꼬시기였어. 나중에 또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항상. 빠지면. 그러니까 매번 잃는 거다, 매번. 매번 물리고. 아시겠죠? 이 부분 반등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나오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익절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또는 도마뱀 꼬리 자르게 할수 있는 것들 자를 수 있을 때 조금 덜어내세요. 덜어내시고 이번에 뭐다? 매집을 위한 단기적으로라도 현금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분들도 계속 늘려나가셨다가 은봉 깊게 박힐 때 그때 자신 있게 물리면서 매집을 들어가야 된다. 이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일전에 물리는 거 두려워서 많이 많이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내가 잡았던 것 같다.
이번에 몰리면서 만약에 반등 끝나고 하락 나오면 몰리면서 매집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도 7번 한 번씩 올려보실까요? 7번? 노차 말씀드리지만 매집은 폴매수 개념이 아닙니다. 오르기 전에 다 사야지가 아니라 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몰리면서. 바닥에 사야지가 아니라 뭐다? 바닥은 그 누구도 몰라요. 몰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보수적인 건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플랜이 기존에 너무 약간 초점이 뭐 8K 오면 또는 3K 오면 그때 풀매수해야지 이 관점으로 잡고 있었다. 아 매집이 이제 뭔지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꼭 말씀드린 대로 잘 그걸 구성을 하셔야 된다. 구성을 플랜을 플랜 자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우리 편안함 방송이죠. 내 플랜도 근데 그래야 돼요. 지금 아직 우리 불장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고 자 12월 30일 계속 기억해 두시랬죠. 이때 우리 계속 시장 빠지고 있을 때 은봉 깊게 박힐 때 박히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선발 때 보내신 분들 보내셨고 그리고 인간지표가 어떤 인간지표가 많이 포착됐을까 빠지고 있을 때 아마 우리 방송을 꾸준히 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이분은 최근 반등해서 또 들어가서 또 물리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에 강력한 한 표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언제 이런 글이 나왔다? 이런 글들이 언제 가장 많이 나왔다? 은봉이 깊게 박힐 때 반대로 매매를 한다. 이분은 아직도 매집하라고 하시네. 이때 매집했으면 이분 이런 말 안 쓰겠시겠죠. 그죠?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라고요? 기가 막히죠? 타점이. 아유 참. 아직도 이분은 매집하라고 하시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비트코인 메리트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비트코인 시장이 과연 자금 세탁용으로만 탄생을 했을까? 그리 불장 올 것 같으면 가족끼리 함께 하시길 우리 함께 하고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뭐다? 우리 가족분들 불장에서 더욱더 즐길 일만 남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좋다. 언제? 하락장 때.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다? 그 어떤 지표보다 정확한 건 인간 지표다. 인간 지표. 그래서 우리 볼장까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내가 수익을 좀 챙기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자 함께 하실 분들 7번 한 번씩 올려보실까요? 우리는 볼장까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뷰도 훨씬 길게 보죠. 지금 글 써주신 분보다. 정확하게 3주 전. 어디라고 여기가? 기가 막힌 절대과학 지표 인간 지표. 여기다 여기. 우리 시장 자금 세탁 용도로만 탄생을 안 했으니까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긍정적인 투자, 긍정적인 시장 방향성 보시면서 네 건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이런 인간지표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정말 수백 페이지 된다. 수백 페이지 이런 걸 모두 다 녹여서 어디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모두 다 녹여서 왜 우리가 작년에 현금 세이브를 계속 말씀드렸는지 2022년도 수익 못 봐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89, 90 이 정도 수두룩 빽빽하죠 지금 투자자들. 아 근데 현금 쥐고 있었으면 이거 반대로 90% 이럴 때 들어갔으면 앞으로 수익 볼 일만 남았는데 우리 가족분들과 매집 이어갈 일만 남았는데 왜 작년에 현금 세이브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까. 자 경제적인 관점도 그렇고 또 이러한 절대적인 지표 인간 지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예요. 따로 스크립 해둔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길라잡이를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제발 도박 같은 매매 하고 계시다면 이런 글 적어주신 분들 도박 같은 매매 당장 멈추셔라. 호북이 이런 단기적인 관점 어디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슈퍼개미 양성반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건강한 투자 이어가고 계시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170% 100% 다들 지금 중고수분들께서 우리 채널 워낙 많으시죠? 파동의 관점, 채널의 관점, 피보나치, 하모니, 각종 패턴 600% 정말 이런 큰 수익 다들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매일 영상으로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 채널의 그 중요성 설명드린 거 딱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우리 중고수분들부터 또 코리디 분들께서도 계시면서 다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슈퍼개미 양성반 어떻게 들어오느냐 오피셜한 톡은 화면 고정에 있는 채팅 고정에 있는 톡 저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칭이다. 일부러 달아놨다. 사칭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채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재생 목록 커뮤니티 글씨가 있죠.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쭉 내려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쭉 내려보시면 스터디 대문짝만한 글씨가 보일 텐데 여기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하셔서 안내사항 문구들 준수하시면 해당 링크로 토간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북이 채널 우리 멤버십 오신 분들 지금도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세력 매집형 코인 가려진 관심 코인 졸업 예정 코인 나가고 있죠. 1, 2, 3번 지금 나왔고 곧 또 4번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실 분들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실 분들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 단기적으로 나간 코인들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봐도 반등 나올 때 또 괜찮았죠. 그죠? 근데 우리 언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주 디테일한 플랜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부분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들이 중요하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많은 교육 영상들이 있다. 자, 이 교육 영상들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